자, 우리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선사시대 하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보통 신석기하고 바로 청동기 때 거의 다 출제된다. 한 7, 80%는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다. 그랬죠? 바로 청동기. 아, 딱 대표적인 또 반달 돌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직까지. 비파형 동검. 계급이 발생했다. 그럼 이 청동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죠? 불교가 수용됐다. 언제가 불교 수용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삼국시대예요. 철기를 넘어서 이미 삼국시대 때. 자, 이것도 한번 복습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하면은, 삼국시대 하면 무슨 국가예요? 중앙집권 국가야.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왕권이 강한 시기죠.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제일 먼저 왕권이 강화되는 이세개 나라 중에 어느 나라요? 고구려요. 그죠? 2세기 고구려. 그리고 3세기 어디? 백제. 3세기 백제. 그리고 4세기 말에 신라. 그래서 고구려 때는 어느 왕? 태조왕. 그죠? 백제는 어느 왕? 고이왕. 신라는 어느 왕? 네무랑. 지금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은 진짜 방학 때 한번 촥 끝내야 돼. 그래서 태조왕, 고이왕, 네무랑, 태고네? 얘네들이 최고네, 최고네, 최고네. 이제는 왕이 최고네. 우리 왕권 강할 거야. 했던 왕이죠. 물론 얘네들이 이제 왕권을 더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뭐랍니까? 율령반포라는 걸 해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불교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영토 확장을 하면서 바로 전성기를 만들어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삼국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건 기본이란 말이야. 이건 기본이야. 고구려에 먼저 율령반포와 불교 수용, 언제, 어느 왕이죠? 4세기 소수림왕이죠. 그죠? 그리고 전성기는 4세기 말부터 5세기로 넘어가죠. 어느 왕이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죠. 백제는 고이왕이, 3세기의 고이왕이 율령반포까지 했죠. 율령반포까지. 그리고 불교 수용은 오히려 전성기 다음에 했습니다. 4세기 말에 누구요? 오, 침을 자꾸 흘려. 침유왕. 침유왕. 그죠? 침유왕. 그리고 전성기는 4세기, 이거 지도까지 떠올라야 돼요. 어느 왕이에요? 근초왕이죠. 근초왕. 칠지도,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나야 돼요. 신라는 4세기 말, 네무랑 때인데, 자, 율령반포 불교 수용이 한참 늦었습니다. 언제요? 6세기 가서야 어느 왕이에요? 어느 왕이? 법흥왕이. 법으로 흥하자! 법흥왕이 율령반포 불교 수용을 하죠. 대가예요? 금강가예요? 금강가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성기는 6세기에 어느 왕이요? 진짜 흥하자 진흥왕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삼국시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끄집어내면서 뭐였지? 복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골품 제도가 정비됐다. 그럼 어느 왕이에요? 봐봐요. 선지구속 나오는데. 어느 왕이에요? 이거 선사시대 왜 나와? 선사시대에 같이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아, 법흥왕이에요. 우리 금방 나왔던 신라의 법흥왕 6세기. 고인돌을 축조했다. 그렇죠. 이게 청동기예요. 청동기 답은 3번. 주목도끼는 당연히 구석기.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됐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출제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언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요? 모내기법이 들어온 건 고려 말인데 전국적으로 쫙 퍼지는 건 언제요? 조선 후기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조선 후기에 이때 당시에 사회 상황, 경제 상황, 문화 상황은요, 여러분 그냥 100%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답은 3번이었고, 다음 문제.